관광객으로 붐비는 서울의 인사동거리. 관광 명소답게 인사동의 음식점 대부분은 한정식 메뉴를 선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 한정식 집들은 음식을 제대로 내놓고 있을까요? 저마다 한정식 집들은 푸짐한 음식들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사동의 한 식당을 찾아 직접 주문을 해봤습니다. 가격 할인까지 해준다는 오늘의 한정식. 과연 어떤 음식들이 나올까? 갈비는 몇 가지 나와요? 도저히 만 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음식들은 푸짐했습니다. 색색의 구절판도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가지수가 워낙 많다 보니 맛있게 먹고도 남은 음식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남은 음식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자 식당 직원이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남은 음식들을 들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바로 손님들이 먹고 남긴 반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는 이 반찬들을 다시 안쪽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양념을 하지 않은 당근채에 어떻게 깨와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 걸까? 우리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취재팀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자 직원이 반찬들을 치웁니다. 그리고 구절판 접시를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바로 주방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